바디스 AB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무대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네, 저희 첫 곡은 네, 아티피셜을 하려고 했다가요.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갖고 저희가 노래를 긴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제플린이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뭐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인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혼자 왔니?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꼭 답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책임져야 될 어떤 시간이 꽤 길군요. 그럼 다시 한번 임재 건방지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책임질 시간이 남았군요. 뭐 하실 얘기 없나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JIFM에서 이 무대에서의 뮤지션들은 최소한 1년 이내에 10cm나 혁오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 하나하나 1분 1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저희 ABTV의 무대는 대충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따뜻한 차도 드시고 술 가져오셨으면 술도 좀 드시고 몸 좀 데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아직도 저희 시간이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네. 저희가 올해 10월에 앨범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른 분들의 열광적인 성원 때문에 앨범이 몇 장 안 남아서 조만간 절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됐나요?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저희 첫 곡 제플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내버려.
기다려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 제발 나를 남아라도 두 번 다시 남아가지 않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곡 아티피셜 들려드리고 계속 JIFM 참가자들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TV였습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